여순 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과 위령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민간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유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 종교단체의 추모식으로 시작된 여순 사건 72주년 합동 추념식. 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의 실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한 현실에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72년간이나 억울한 무명에 몰려 당시 무고한 민간인은 물론 경찰과 군인들도 목숨을 잃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상황.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인 모두가 다 희생자입니다.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진실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구례에서는 전남 지역 6개 시군의 합동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버지, 죄 없이 몽둥이 맞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소. 유산 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소.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기억과 상처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고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은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나이가 거의 지금 80, 90대기거든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고 매년 몇십 명씩 돌아가시는 방국인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유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내년 추념식과 위령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